예, 저는 기계과 3학년 우대광이라고 합니다. 일단 제가 이번에 선형대 수학 프로젝트를 주제로 잡은 것은 기계과에서도 많이 쓰고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매트랩 통한 이미지 처리를 구현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매트랩을 통한 이미지 처리라고는 하는데 그 이미지 처리가 어떤 것이냐면은 일단 해상도를 변화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칼라로 되어 있는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로 바꾸는 것, 그리고 또 이 칼라로 되어 있는 영상을 명암을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이 세 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그 구현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맨 처음에 이제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좀 그나마 할 줄 아는 매트랩으로 뭔가 선형대 수학과 이 관계 그 매트랩이란 것이 자체가 거의 선형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매트랩으로 무언가를 그 선형대 수학과 관계된 무언가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그 이미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번 과제로 정해보았습니다.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만든 이제 프로그램의 플로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매트랩이 깔려 있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 플로우 차트만 보면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라는 명령어를 만들어서 그 명령어에서 이제 맨 처음에 오리지널 이미지를 불러오게 됩니다.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불러오면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메뉴 그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1, 2, 3번, 1, 2, 3,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1, 2, 3번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 편집을 하기 위한 메뉴가 뜨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편집된 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,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이 엔드 명령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편집을 하는 데는 리사이징 명령어랑 그리고 그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는 명령어 그리고 명암을 바꾸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명령어들에 대한 설명이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짠 프로그램의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짠 것이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세 가지 코드 여기 나온 세 가지 코드 리사이징, 뭐 체인지 그레이, 체인지 컨트라스트 그 외에 뭐 다른 코드들은 이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올리진 않았는데요. 일단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편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상도를 변화시키는 그 코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쓰인 것은 뭐 복잡한 선형대수의 이론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가장 간단한 행렬에 대한 사칙 연산 가지고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는 거의 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미지 오리지널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에 대해 그 행의 성분을 이 인풋 로 사이즈라는 데 그 행의 그 뭐지 크기를 이 인풋 로 사이즈에다 봤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것이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오리진 사이즈 뭐 사이즈 오리진을 이렇게 써 있는데요. 지금 이 레이트 그 다음 줄에 나오는 레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레이트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토샵이나 어떤 이미지 편집기를 이용했을 때 그 해상도를 변경시킬 때는 비율을 고정시켜서 하는 것이랑 아니면은 행가열을 직접 넣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포토샵에서 이렇게 비율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자기가 행가열 성분을 입력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비율은 정해놓고 어떤 한 값만 주어지면 열 값만 바꾸면 행가열이 있을 때 열의 값만 바꾸면 자동으로 행도 정해지는 그런 알고리즘을 채택하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바뀐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펑션이고요. 여기서 이제 이미지 리사이즈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매트랩에 이제 툴박스라고 해서 이제 그 확장시켜주는 여러 가지 그 펑션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지 리사이즈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구현의 결과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칼라 영상을 그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는 코드인데요.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는 알고리즘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그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. 일단 칼라 영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규격으로는 RGB, 레드, 그린, 블루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저는 이 RGB를 이용해서 이렇게
그 RGB의 값들을 행렬로 이렇게 받았습니다. 그래서 행렬로 받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매트랩에서는 그 이런 이미지의 값은 인티저, 그러니까 유니티 인티저 8으로 8이라는 값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산술 계산이 안 되는 관계로 이렇게 더블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라는 그런 문자를 이렇게 저장을 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구현한 이 그레이스케일의 알고리즘은 이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값을 더해서 이 3으로 나누는 그 즉 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하여튼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레이스케일을 구현해 보았고요. 잠시 후에 포토샵으로 구현한 그레이스케일과 제가 매트랩으로 구현한 것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명암을 바꾸는 이제 코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그 칼라 형상을 이렇게 그 명암을 바꾸려면 또 여러 가지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계산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일단 RGB2Gray라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이거는 매트랩 자체에서 그 툴박스에서 지원되는 그 명령어입니다. 이 RGB2Gray를 이용해서 그 칼라 영상을 두 가지의 데이터로 줄여서 이것을 구현해 보았습니다. 맨 처음에 이제 그레이 이미지를 그레이 이미지를 그 명암을 변경시킬 때는 이렇게 저는 그 그레이 이미지의 RGB 그러니까 RGB 값들을 두 개로 변경시켜서 그 두 개의 값을 제가 이제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것과 곱함으로써 이렇게 명암을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정해주었고요. 그 다음에 보면 input number라고 나누기도 써 있는데요.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것 지금 두 가지 이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곱하기에다 분수를 집어넣으면 곧 이게 되는데요. 저는 이걸 통해서 곧 하나의 명령어를 취했을 때 동시에 두 가지 명암이 하나는 밝아지고 하나는 검어지는 그런 걸 동시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서 써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클램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숫자를 넣어서 그 RGB 값이 그 숫자로 이제 어떤 곱했을 때 255라는 것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왜 이런 255라는 그 조건이 붙게 되었냐면 RGB 값은 이제 숫자로 0에서부터 255까지 그 256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. 이 데이터가 255를 넘어버리면 이것이 에러가 나게 됩니다. 그래서 곱하거나 나눴을 때 무조건 255가 넘었을 때는 이것을 255로 이렇게 클램핑하게 해줍니다. 그래서 그 그레이스케일을 이제 명암을 바꿨을 때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해준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결과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이제 이 오리지널 이미지는 이 선형대수학과 응용의 표지를 이용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는 이것이고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것이 포토샵으로 이제 포토샵의 이 이미지가 이제 1014 곱하기 1470의 이미지인데요. 이걸 포토샵으로 1379 곱하기 2000의 해상도로 바꿔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건 포토샵으로 바꾼 것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제가 이제 매트랩으로 짠 알고리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. 여기 지금 프로젝터 그 관계상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포토샵은 이 부분에 있는 픽셀이 훨씬 더 그 제가 매트랩으로 짠 것보다 훨씬 더 보정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 픽셀을 늘리고 줄이는 데만 관심을 뒀지 이 포토샵에 있는 보정 기능까지 생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픽셀이 깨진다기보다는 보정 기능이 아예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트랩으로 짰을 때 그 한계점을 좀 느꼈고요. 앞으로는 좀 더 보정 기능을 많이 넣어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바꾼 이미지입니다. 이거는 포토샵으로 그레이스케일로 바꿨을 때인데요. 이 포토샵으로 바꿨을 때는 이 부분을 이 선형대수학과 응용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그 선형대수학과 응용의 오리지널 이미지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 명암이 상당히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이 선형대수학과 응용이라는 이 글자가 하얗게 나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짠 매트랩 코드로는 이 선형대수학과 응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짠 그 그레이스케일의 알고리즘과는 포토샵과는 좀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명암을 바꿔본 것인데요. 이것은 포토샵으로 그 명암을 바꿨을 때입니다. 포토샵으로 그 100단계의 명암을 그
그러니까 더 밝게 해보았는데요. 이것은 이렇게 나와있고, 이것은 그 100단계를 더 어둡게 해본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과 달리 이제 제가 매트랩으로 짠 것은 이것도 이제 숫자 1.2를 넣어서 곱하고 나눈 결과인데요. 이것은 위에 포토샵과 확인을 해보면 그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런 선형대수학과 응용 이 제목 부분에 이 명암들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, 이것은 그레이스케일로 바꿨을 때 포토샵과 그리고 제가 짠 매트랩 알고리즘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원론적인 문제이고요. 그래서 제가 짠 그 이 정확한 값을 비교하지는 못하지만 그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. 이것은 그 매트랩이란 프로그램이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이나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산기 노가다를 대체하기 위한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행렬과 그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나 음성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그 제가 더 해보고 싶은 점은 또 이 매트랩을 이용해서 이미지 압축이나 여러 가지 또 이 그 선형대수학의 어려운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미지 압축이나 그런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을 구현해 보고 싶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질문 하세요.